자, 2018년도 7월 31일입니다. 벌써 이제 뭐 7월 달도 오늘 마지막이고요. 뜨거운 여름이 이제 8월 달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곧 찬바람이 조금씩 부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회원님은요, 어제 나스닥이 S&P하고 나스닥이 하락장이었었죠. 자, 하락장이었었는데 나스닥이 변동폭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크루드 오일을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크루드 오일은 해외 파생상품으로 치면 잡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잡주를 거래할 것인가 아니면 우량주를 거래할 것인가. 자, 나스닥은요 우량주이지만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 뭐 한 300 한 몇십 틱 정도 제가 빠진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자, 미국장이 오픈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였었습니다. 자, 상승 추세여도 하방 압박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미국장이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았죠. 너무 하락폭이 빠르니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아직은 초보자들이라서 하락 추세니까 매도로 대응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해도 미처 진입을 못하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수익을 많이 못 챙겼고요. 자,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태양이 하루 1만원 시급당 1250원의 비용을 받고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리딩을 시작한 지 벌써 4주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리딩을 받으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010-2173-5680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택이 되어야 제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쪽지 보내주는 내용이 그냥 무성의하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쪽지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성의가 없는 분이고 진정성이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주식에 대한 모든 지식, 그 다음에 선물 옵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루 1만원 시급당 1250원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하는 이유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자, 제 리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돈을 벌게 해줄 테니 판다몰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에 포스트 3개만 적어줘라. 자, 그런 회원들한테는 제가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4주째 리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회원님은 암진님입니다. 암진님. 자, 어제 저희 카페 회원님이 오늘은 나스닥을 해서 수익이 좀 있네요. 크크. 변동성이 얼마나 큰지 크루드 오일보다 무서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S&P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270불을 벌어서 해외 선물에서 3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 진입을 잘 했는데 이게 어제 뭐 몇백만원짜리입니다. 몇백만원짜리인데 그냥 워낙 변동폭이 크니까 한번 매도 진입 들어가서 반도권이 오니까 손실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덜러덩 수익을 챙긴 것 같습니다. 그냥
저를 믿고 홀딩을 했으면, 익저가 잡고 홀딩했으면 어제 몇백만 원을 버는 거죠. 한 계약 갖고. 아쉽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전부 다이 주식 카페 회원들이거든요. 자, 주식 카페 회원들인데, 선물 옵션을 모르면 종합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주식 투자를 지금 해야 될 구간인지, 아니면은 주식을 다 정리하고 자금을 안배를 해놓고 바닥에서 살 때까지 기다리는 구간인지. 자,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면은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2018년도 1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8개월을 지금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자가 어떻게 8개월을 쉬고 있습니까? 쉴수 없죠. 자, 중간에 한번 북한 수혜를 받아서 그 종목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엄청 대박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지금 두달 동안 손가락 빨고 있는데, 대복주를 안탄 사람들은 8개월 동안 하락했다는 이야기죠. 아마 지금 주식이 8개월 전에 매수했던 분이다 그러면 아마 최고 많은 분들은 50% 이상 깡통이 지금 나고 있을 겁니다. 선물 옵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해야 될 구간인지 아니면 다 팔고 쉬어야 될 구간인지를 알수 있다. 자, 해외 선물을 이제 처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주식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이제 해외 선물을 진입 들어갔는데, 자, 해외 선물방 해서 암지님, 여기 이렇게 보면 암지님 해외 선물방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루에 10만 원만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10만 원만 먹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 시장이 10만 원짜리는 아니다. 철저하게 아주 관리를 잘 합니다. 크게 욕심도 내지 않고요.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벌어들이는 이 수익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꾸준하게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만 벌어도요, 여러분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전부 다 직장인입니다. 자,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인데, 그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누적 수익금이 이제 3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벌수 있는 이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면 이 시장에서 훗날 직장이 될수 있고요. 평생 직장 아닙니까? 평생.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는, 매일 노다지를 캘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지인을 만들면 여러분들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좀잘 먹고 잘 살고, 부유의 계층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신 분은 도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